남자는 하는데 뭐 여자가 순발하는데 내 차례가 언제 오나 잘 모르니까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호족이 내 딸을 왕건에게 시집 보낼 때는 그 호족으로서는 응?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? 얘가 가서 왕자를 낳았고 내 외손주가 왕이 돼야만이 내가 뭐 힘쓰지 국부로서 그 목적이란 말이야. 그 목적.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부인하고 자주 사랑을 나눠야 돼? 집안이 유력한 호족. 왜냐면 딸을 보내는데 애가 안 들어서네? 그럼 지방 유력한 호족이 왕건 너 새끼가 어떤 생각이야? 내 딸이 시집 간 지가 언제 돼? 애가 없냐?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유력한 호족 집안 딸을 사랑과 관계없이 애기씨를 줘야 돼. 그래야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유력한 호족들도 거기서 내 손자가 왕이 돼야 되겠지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권 다툼이 벌어지지. 그러니까 이 정략교로는 이건 얻은 걸 갖다 어떤 문제를 잉태한다? 왕의 다툼. 그죠? 왕의 다툼을 갖다가 이제 그 유발하지요. 그러니까요. 그 대표적인 게 해종 때 왕규에 나냐. 이 왕규가 유력한 호족이라고 이게 광주 그 유력한 호족인데. 근데 이제 해종 때 자기의 외손자가 광주 왕건인데 외손자를 갖다가 회종을 죽이고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다가 3일열 했던 것이 바로 이 왕궤냐. 이처럼 왕권 다툼, 왕의 그런 다툼이 벌어졌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회종은, 이게 외척이 나조우씨요, 나조우씨. 오다련의 외손주인데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, 시간이 없어서. 근데 또 꺼냈잖아. 왜 꺼냈을까? 왕건이가 왕 되기 전에 궁의 명을 받고 후백제를 치러 가. 어디를? 나주를. 금성을. 그런데 성공을 해. 왕건이 나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나주의 호족이 적극적으로 왕건에게 호응을 해서. 그래서 나주 호족 중에서 왕건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게 나주오씨 오다련이야. 오다련. 그러면 오다련으로서는 이제 누굴 배신한 거야? 견훤을 배신한 거 아니야, 견훤! 견훤을. 그렇지? 그러니까 오다련으로서는 자기 안전망을 확보해야 될